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내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 자신과 싸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나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나가 내 속에 있고 또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나가 또 있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한 모순이 됩니다. 나는 한 사람인데 내 속에 나가 몇째예요? 둘이에요. 네, 내가 둘이에요. 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느껴봤습니까? 네. 대답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 그럼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두 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왜 한 사람 속에 두 나가 있을까? 이제 이게 심해지면 나 한 사람 속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해져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정신병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 속에 내가 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정신병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진짜 정상은 내 속에 내가 뭐예요? 하나만 있어야 돼. 네.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런데 정반대에 나가, 그 두 나가 내 속에 있습니다.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담배 맛 끝내주겠죠. 이 담배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난 절대로 담배 안 끊어. 왜? 담배를 끊어버리면 살 맛이 없는 걸. 그래놓고 다 피우고 나서 담배 꽁초를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친구, 그 사람 속에는 끊고 싶은 나가 있고 끊기 싫은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느 나가 진짜 나예요? 둘 다 진짜야. 왜 담배 없으면 난 못 살아? 근데 이거 끊기는 끊어야 돼. 어느 나가 진짜냐? 진짜 나냐? 이 진짜 나라는 것을
석가모니 선생님은 진아라 그랬습니다. 진아. 진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나는 담배가 너무 좋다. 담배가 있으니까 내가 살 맛이 있다. 그것도 솔직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한 말이에요. 담배가 좋으니까. 그런 나를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때 무엇과의 싸움을 얘기한 겁니까?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 그래서 이 뉴스타트도 알고 보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그럴 때 사실은 나라고 그럴 때 이 두 나가 있다 이 말이야. 두 나가. 그래서 이 진아 자아 이러면 조금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진아를 참나, 자아를 거짓나 로 표현합니다. 그럼 진아, 자아, 참나와 거짓나의 그거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참나고 이쪽 저쪽은 거짓나고 그럴까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점이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가 그게 참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거짓나 그대로 따라가면 자꾸 담배 자꾸 피우면 폐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요. 그래서 내가 담배에 중독이 됐다. 마약에 중독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마약을 끊기는 뭐예요? 끊어야 되겠는데 자꾸만 끌려간다. 끌려간다는 것은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로잡혔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뭐예요, 바로? 그게 이제 영적,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는, 우리 뇌를 통하는 이 뇌파,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다. 그런데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에게 뭐를 허락하지 않아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 영적 에너지, 그 악령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담배는 끊고 싶다.
끊고 싶다. 라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 끊고 싶다는 것은 나는 건강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두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 이유는 나 한 사람인 이 이상구 속에 두 다른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잡하고,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이중적이야. 그렇죠? 내가 겉으로는 이러고 있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또 생각이 달라. 그런,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중 인격이야. 그 우리가 이중 인격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두 다른 영을,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령과 악령 이렇게만 들어 있으면 이중 인격인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주 그냥 막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병을 다중인격장애라고 그럽니다. 다중인격. 그러니까 이중을 넘어서서 뭐예요? 3중, 4중, 5중, 6중.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하고 딸꾹질 같은 거 하면 내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몰라. 왜? 하루에도 12번을 왔다 갔다. 심지어 이게 진짜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고 나면 일본 사람이 되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게? 일본말 합니다. 일본말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의사보다 나아야죠. 의사 선생님들은 무엇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위 거짓의 영, 나를 혼란시키는 거짓의 영, 악령이 들어와서 악령이 나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 환자는 여자인데 남자가 돼버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딱히 정신병자는 아니래도.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린 환자들 다중인격장애자라고 그래요. 인격장애자. 그래서 다중인격.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12명이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럼 자기가 이 12명 중에 어느 게 자기인 줄을 몰라. 12명 다 자기야. 여러분 참 복잡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두 명밖에 없어도 어떤 때는 무슨 소리가 입으로 나옵니까? 나 미치겠어. 두 명밖에 없어도. 그런데 이게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면 막 머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다?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중인격 장애자들은 12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12명 전부가 다 뭐예요? 거짓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사람들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령을 우리 순수한 우리 한국말 하면 정신인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살아서 밥은 먹고 말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야만 내가 어떤 나가 난 줄을 내가 딱 결정을 할 수 있어. 아, 이런 나는 나가 뭐요? 아니야. 지금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신이 든 사람이다. 정신이 든 사람은, 다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악령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자아는 결국 누가 지배하는 나예요? 악령이 지배하는 나, 즉 잡신들이 지배하는 나. 네. 여러분, 무당들도 어떻게 돼요? 무당들도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그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엄마가 아주 비싼 보석을 다 가지고 있던데 딸 셋이가 저 보석을 누구한테 줄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엄마는 다 그걸 다 가지고 각
가끔 딸들한테 보여주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무슨 생각이요? 너희들 셋 중에 나한테 뭐예요? 제일 잘해주는 놈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는 이제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 셋이 그 보석 때문에 마음에도 없으면서 뭐예요? 엄마를 사랑하는 척하고 잘해주는 척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런 관계, 그런 철저한 무선적 관계, 조건적 관계. 네가 내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 보석을 줄 것이고, 잘해주지 않으면 공물도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회야. 그런 생각이 스트레스를 주면 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정상이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이 엄마는 보석을 어디다 숨겨두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탁 죽어버렸어. 그럼 보석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이 세 딸들이 이제는 엄마가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응? 먼저 찾는 놈이 주인이야. 그렇죠? 예. 근데 어디다 숨겨놓은지 모르겠어. 그럼 이 세 딸들이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어떤 딸은 점쟁이를 찾아갈 거고, 어떤 딸은 우당을 찾아가고, 다 자기 입맛대로 찾아가서 물어봐. 우리 엄마가 보석을 어디다 감췄냐? 그래서 찾으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보석이 10억짜리라고 합시다. 그 보석이 10억짜리인데, 진짜 찾으면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무속인들이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그 보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진짜 신통한 무속인들은 찾아요. 가짜들은 못 찾아. 네. 여러분, 요즘은 경찰 수사에도 무속인이 참여합니다. 아시겠죠? 왜? 어떤, 백골이, 발견됐다. 근데 보니까 벌써 죽은 지가 뭐예요? 벌써 1년이 넘었다. 그거 어떻게 찾아? 네. 그럼 무속인한테 가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게 살해당한 게 분명해. 왜? 여기 맞아가지고 두개골에 뭐예요? 예, 구멍, 예, 두개골이 깨지고 구멍이 나 있어. 근데 경찰서는 범인을 잡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의 신원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신원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무속인들이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을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게 한 살인범을 지배한 것도 누구요?
그 악령이야. 왜? 이 죽은 사람이 그 살해범을 사기를 쳤어. 그럼 사기를 치게 한 것도 누구요? 악령이요. 그래서 이게 악령 때문에 사기를 치고 악령 때문에 죽인 거야.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악령한테 물어봐. 그래서 악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잡신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의식을 해. 그 의식을 우리가 굿 뭐 그래. 또는 어떤 뭐 기도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영적 세계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소통이 돼? 그 잡신이 뭐예요? 그 무속인들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처럼 잡신을 받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귀신이 들어왔다. 잡신이 들어온 것을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좀 속된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신들리면, 신이 들어오면. 이게 옛날 말이 무식한 말 같아도요. 다 그게 그런 배경이 다 있어서 그런 말이 생겼다고. 우린 이제 근데 우리 이제 문화가 발달돼서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을 배우게 되면 에이, 영적 세상은 뭐예요? 영적 존재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모든 뜻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뜻을 결정하고 그 뜻을 내가 선택한 결과로 내 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해서 결국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이 발생하는 건데 그 영적 세계를 뭐요 부인해 버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결국 약물 치료, 증세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 그게, 그래서 참, 이 현대인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바보가 돼버린 거야. 영적 세계를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올바른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잡신들 말고. 그래서 이 신이 잘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영적 세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 그러한 무속인 또는 다중인격 장애 환자들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다중인격 장애자가 될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아주 그 사람의 과거로 돌아가서 다 알아보고 한 결과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됐냐고 하면 대개 이제 그 다중인격 장애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그 환자들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몹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참 불행하게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이 이건 막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꾸 지금 일곱 살밖에 안 된 딸을 자꾸 성추행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는 뭐요? 너는 저기 강물에 갖다 던져버릴 거라. 그러니까 얘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맨날 아빠한테 당하고. 그러니까 가장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그 아빠라는 존재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그런 정말 그 동물적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다면 행복이란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행복하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웃집을 보면. 애들도 행복하고 아빠 아빠 왔다 이래서 쿠 아빠도 막 애들 안아주고 그런 걸 보면 자기는 너무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싶어. 현실을 부인해. 이건 나 현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뭐 해? 예. 네. 자기가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이웃집 딸이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현실이 너무 악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눈을 감고 내가 이웃집 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가 저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제. 자꾸 이런 그러한 강력한 바램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가서는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기를 강력하게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누구였어? 내가 그냥 옆 나라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는데 일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소원대로 그 선택대로 악령이 뭐예요? 잠시 동안 일본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최면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그 다중인격 장애를 가지게 된 그 원인이 결국 그 정말 현실을 떠나고 싶은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 어린 아이가 결국은 자기를 뭐를 그런 거예요? 자기 최면을 한 거예요. 자기 최면.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좀 조용해졌지만, 한 10년 전, 10년 내지 15년 전에, 그 한국에 온 세계적으로 그 당시는 온 세계적으로 그 시크릿 아시죠? 시크릿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최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하면 근데 백만장자가 될 실력은 없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도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백만장자다. 하면 이상하게 복권을 사면 덜컥 붙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다 악령들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권 샀다 하면 뭐예요? 하여튼 당첨이 된대. 1등은 안 돼도, 5,000원짜리 사면 적어도 50만원짜리 이런 거 당첨된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사봐야 근처도 안 가더라고. 사본 일도 없지만, 그래서 아예 뭐,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그런 거 사다 하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길 가다가도 돈도 잘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꾸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무속인들도 그 배경을 보면 다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다 이 영적 경험인데 이 영적 경험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런 이상한 영적 경험을 이제 하는 특히 여성 성도들 집사님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와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용태 용하더라. 그래서 교회가 무속인의 집단으로 점점 뭐예요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 그건 이제 그런 교회들이 대개 다 어떤 교회냐 하면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배울 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미친 사람이 있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근데 그게 거라사 지방의 예수님 같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이, 그 미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자기를 그 근처에 있는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뭐라 그래요? 군대니이다 그래요. 군대니이다 그래놓고 그 이유를 군대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이 다 들었다. 그래서 잡신이 들어서 이 환자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환자는 아무도 상대를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보통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부를 때는 두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중인격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은 이중인격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정신병. 그거를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는 일중인격, 오직 무슨 영만 있는 성령만 있는 그 인격으로 돌아가잖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위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성령을 점점 받기 시작하면 나는 정상이라고, 옛날에는 정상적인 나라고 생각했던 나가 자꾸 성령을 받아 갈수록 뭐예요? 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었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은 맛이 너무너무 달콤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입에서는 달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입을 통과해서 배로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서는 이제 소화가 돼야 되고 그거를 흡수해야 돼. 그래서 내 그 진리가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는 과정은 정말 어떤 때는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이 뉴스타트가 이게 이제 실천의 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안 돼.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뭐요? 어떤 악령이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날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을 탁 넣어주면 즉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요? 기도가 어색하면 뭐라도 해라. 벌떡 일어서서 어떻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시고 그리고서 그런 거라도 해라. 심지어는 하하하하 하고 웃는 연습이라도 해라. 그런데 그거를 안 해.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안 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게? 쑥이요. 쑥.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거야. 쑥스러워서. 그 쑥스럽다는 게 참,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쑥에 아주 약해.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 속에 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쑥, 그러면 쑥스럽다는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창피하다는 말이야. 그럼 창피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좀 창피한 줄 알아라. 요즘 우리가 창피한 줄 모르는 한 사람을 잘 알죠. 그렇죠. 창피한 줄을 몰라. 하나도 안 쑥스러운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런데 창피라는 것은, 그런 거는 뉴 스타트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뉴 스타트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자, 창피를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남들의 눈, 주위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버려? 위축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맨날 뭐만 보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쑥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만 하지 내 의견을, 올바른 의견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쑥스럽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사스럽지도 않나 말을 많이 해.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남의 눈 얘기만 자꾸 해가지고 애들 교육에도 네가 남의 눈을 좀 의식해라.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뭐요?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거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옳고 그러면 소용없고 뭐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거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쑥스럽다를 이겨야 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아, 이것이 옳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뭐예요?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았는데 문제는 주위에서 자꾸 어떻게 자꾸 너 이래가지고 낫겠나? 병원에 가봐야 안 되겠냐? 자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뉴스타트를 쑥스러워서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이제 형편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남들의 안목에 내가 굴복해버리고 그래서 뉴스타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뭐 항암 치료를 받는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참 슬픈 그런 결과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쑥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굉장히 겁이 많고 쑥스럽고 그런 애였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태어날 때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만주 장춘. 그때는 그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장춘 그 만주 지역이 전부 누구의 영토였어? 네, 일본의 영토였어. 그래가지고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만주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춘에다가 수도 새 수도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수도가 많아요. 본토에는 동경, 그다음에 이 조선에는 뭐요? 경성. 다 자기들 수도라는 거야. 경자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만주에는 뭐요? 신경 새 수도. 아 대단했죠. 참 일본이란 대단한 나라요. 대단한. 그래가지고 대만도 먹었잖아. 그렇죠? 일본이야 나는 굉장히 큰 나라였어. 그러니까 얘들은 막 이 막
그러니까 싸움에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못 말리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한테 이길 수 뭐예요? 없어. 와, 그러니까 독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근데 아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그 신경 제국대학 그러니까 동경제대 그다음 또 무슨 제대 서울에는 경성제대 신경제대 이래가지고 최고의 대학을 딱 세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서 공부 장학생으로 일본 정부가 돼줘. 요즘 말하면 친일파지. 뭐 토착 뭐라 그러더라.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는 뭐 아버지 바람에 토착 외국 출신이 돼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한데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 사람들은 뭐요? 떵떵거리면서 산 거야. 그런데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도 그때는 이미 뭐요? 일본 사람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제 이름도 일본 이름 있고 다 그래요. 그리고 말도 뭐예요? 일본 말만 하고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 말 하고 그렇게 살았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일본이 항복한 거야. 원자 폭탄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온 중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일본 새끼들 뭐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본 정부에서 막 급히 막 수송한 거예요. 일본에서 빨리 타라. 막 다 버리고 빨리 기차 타라. 이래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도망가는 거야. 부산으로. 근데 이제 뭐 기차 타고 뭐 밤에 달려버리면 이제 만주는 금방 이제 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느저막하게 소련이 참전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 가는 도망가는 그걸 막 기총 소사를 하고 막 그 바람에 뭐 그 기차에 타고 있던 일본 사람들 한 절반이 죽었대. 그 우리도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거야. 그때가 제가 43년생이니까 45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이가 두 살 반일 때.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불에 싸가지고 그냥 그거는 아비규환이었대. 막 기관총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 팔이 떨어져 나고 배가 터지고 막 온 객차 안에 막 피가 막 흐르고 막 그랬대. 그러니 그 두 살밖에 안 되는 이 상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도착했을 때 일본 사람은 일본으로 가버리고 우리는 이제 부산에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에 도착하니까 상구가 어떤 상구가 되어 있게? 모든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기가 뭐예요? 기가 질렸어. 꽈당 소리만 나 뭐예요? 이런 애가 됐어. 그럼 유전자가 거의 다 꺼졌어.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어. 너무너무
그래서 맨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꼬맹이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의 제가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런 아주 그냥 무서운 과거. 그래서 이제 부산에 처음 도착했으니 이게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네. 형편이 없었죠. 해방 당시에. 그런데 그 후 5년 후에 뭐예요? 6.25 사건이 또 빵 터졌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 아이 때 시절은 정말 비참한 때였어요. 자, 그러니까 면역 세포 유전자도 다 꺼져 있지. 맨날 감기 들고 맨날 아픈 거야. 그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맨날 아프다고 볼일 다 봤어. 그래서 아프면 뭐 어떤 경우에는 막 근 한 달 가량 학교 못 가. 그래서 이제 좀 좋아져 가지고 학교 가면 담임 선생도 친구들도 다 낯설어. 꼭 내가 전학 온 기분이야. 아시겠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한 거야. 그 어릴 때도 7살 때도요. 불면증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 베개를 베고 자야만 잘 수 있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뭐 친척 집에 간다든가 그러면 내 베개를 내가 뭐예요? 가져가. 안 그러면 못 자는 거야. 남의 집에 가면 절대로 못 자. 예민하고 뭔가가 무서워서. 아이고. 그게 그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못 살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최악의 상태였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나는 어떤 나이냐면 세상에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서워. 네. 다른 애들은 뭐예요? 누구누구 가면 네. 그러면 여자애들 딱 네. 그래서 이상구는 출석 부르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내 이름을 선생님이 큰 소리를 부르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웠던지. 그래서 이제 강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시 지나고 이제 나준이라는 나시도 있었어. 강시, 나시, 두시는 없었다고. 이제 백시 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오시가 나오면 내가 두근두근두근두. 왜 오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우리 그 초등학교 동기생 중에 온용이라고 있었어. 온용. 온용 그러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랬어 제가. 그리고 그때 먼저 시험 칠 때, 그때 참 선생님들 욕 봤어요. 그렇죠? 원지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등사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커먼 잉크 이렇게 밀어가지고, 아, 그때 선생님들 참 욕 봤죠. 근데 시험지를 받으면 재수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시커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잉크가 없어가지고 허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험지 받으면 상구는 빵점이야. 시험지 바꿔달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손 들고 뭐 이런 건 못 해. 뭐, 출석 부를 때 뭐, 대답도 못 하는 놈이 무슨 손을 들어서 뭐, 하여튼 뭐, 선생님이라면 다 무서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돼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학교로 갔어.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이제 그쯤 되니까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한 거요. 살아나갈 길이 막막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어. 밖에서 맨날 이제 먹고 살라고 장사하시고 이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뭐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이런데 신경 쓸 수가 없어. 왜? 입에 어떻게 풀칠하게 바쁘니까. 중학교 2학년 된 거야. 2학년 됐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온 우리 중학교에서 제일 얼쩡 몸쩡 목소리도 굵고 얼굴도 잘생겨 그 선생님 이름이 임상욱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 요즘 그 시진핑이 닮았어요. 덩치도 좋고 이분이 이제 가정 방문을 우연히 왔다가 우리 엄마 여동생 우리 이모죠. 이모한테 뿅 갔버렸어. 담임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루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번 반장 부반장 선거는 너희들이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임명하겠다. 한 명 더. 그때 이제 저도 앉아서 그걸 들으면서 뭐 그래 이제 이런 뭐 부반장이 뭘 두 명씩이나 필요하고 뭐 괜히 왜 담임 선생님이 뭐 또 뭐 새로 한 명을 임명한다 이상하다 뭔가 어색하다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었어. 그런데 뽑았어요. 반장 부반장 뽑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자 제2 부반장을 담임 선생의 직권으로 임명하겠다. 그런데 누군가 하고 탁 하는데 이상구 탁 이런 거. 아 제가 그냥 내가 부반을. 뭐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무서울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상구를 감투를 하나 씌워 놓으면 뭐 기가 살 것 같았던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거 감당할 수가 뭐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반장 나가서 이제 당선 인사하고. 부반장 나가서 당선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상구는 나가서 임명 소감을 발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나가겠어. 빨리 나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가지고 저는 원합니다. 그게 상구였어. 응? 아시겠죠? 응.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 뭐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하면. 어떻게 유전자가 변하면? 뜻을 선택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막, 애들이 뭐예요? 와! 웃는 거야. 그, 저, 상구 같은 머저리가 말이야. 무슨 부반장이냐? 막, 이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막, 우리 이모 때문에 똥 대버리지. 나에서 열받았지. 그래가지고 교무실 노래요. 방과 후에.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교무실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좀 길을 살린다고. 너 이래가지고 어떡할래? 바뀌어야 된다. 응. 근데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담임선생은 바꿔보려고, 부반장도 시켜봤는데 안 되고, 무슨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담임선생님은 자기가 할 만큼, 뭐요? 다 했어. 그 상구야, 네가 바뀌어야 된다. 저도 오랫동안 그걸 생각하고 있었죠. 바뀌기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가방 들고, 그때는 다 걸어 댕겼잖아요. 주로 한 시간은 걸어요, 집에 가. 탁, 가면서. 바뀌어야 된다, 맞아.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곤란해. 그래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때 이상구 박사가 있었으면 이상구 박사한테 상구가 가서 물어봤으면 될 텐데. 그때는 이상구 박사가 없었다고. 유튜브도 없고.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그 집에 다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 웃어라. 웃어라. 왜? 너는 지금 웃음이 없다. 그, 저는 웃음이, 웃을 수가 없는 아이였어. 그래서, 웃음부터 시작하라. 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지. 성령의 음성인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다 바뀌어야 될 텐데 하니까 성령께서 웃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당장 즉시 웃는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울 다 책상 위에 여러분, 조그만한 거울인데, 거울 탁 들여다보고, 웃으려니까, 이게 안 웃었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안 웃어지는 거야.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무표정이야, 무표정. 그래서 멍청. 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하도 저 멍청했으니까, 요즘도 멍청한 표정 잘 지어요. 방차. 야,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이래가지고 안 돼. 이렇게 멍청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그 단체 사진 찍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진 찍어서 딱 보면 제일 멍청해 보이는 놈이 상구야. 아시겠죠? 야, 그래가지고 이제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막 억지로 막 지으니까 아, 그 표정이 멍청한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나은 거야. 야,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또 하니까 갑자기 어떤 놈이 응? 이래 나보고 어? 누구야 이게?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응? 방 두 칸밖에 없는데 저쪽 방에 아무도 없고 이 방에는 내 혼자밖에 없고 내가 일부러 남들 볼까봐 창피해서 창문도 다 닫아버리고 했는데 어떤 놈이 봤는지 이랬다. 아, 이상해 죽겠어. 어리둥절해서 돌아보다 아무도 없고 창문 열고 봐도 밖에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 와, 그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하니까 또 더 커 이제 소리가. 깜짝 놀랐어.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봤는데 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비웃지? 근데 세 번째 했더니 막 하고 막 딱 보니까 그 비웃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게? 여기서 나와. 그 순간에 이 어린 중이 이상구가 큰 진리를 발견했어. 변하고 싶은 상구.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상구. 뭐예요? 악령의 상구. 참 상구. 거짓 상구. 와! 그 순간에 제가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와, 내 속에는 두 상구가 있구나. 그래서 즉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이 두 상구 사이에서 내가 민기적거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어느 쪽을 하나를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오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변하고 싶은 상구를 선택한다. 변하는 것을 못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구는 이 상구가 뭐예요? 아니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거울 타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제가 막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앉아가지고 발로 막 이 새끼 시끄러. 그 거지 상구를 막 밟아 버렸어. 그럼 막 실제로 막 밟았다고. 어. 그러고 이제 또 막 시끄러. 와, 그걸 한 시간을 했어. 한 시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새끼가 예 아래 이겼어. 박수. 이겼어. 뭐를 이겼어? 쑥을 이긴 거야. 쑥을. 여러분, 그것이 이상구의 뉴 스타트의 시초였어. 새로운 출발이야.
이 지금까지 상구 아닌 지금까지 상구는 이게 악령이 조작해놓은 거짓 상구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거짓 상구로부터 뭐요? 나는 새 상구가 될 것이야. 그것이 새로운 출발, New Start였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은 쑥을 극복함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쑥을 극복.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부터는 이 새끼가 이제 뭐 이것도 안 하니까 웃는 연습하는 게 재밌더라고. 점점 이제 연습을 하니까 와 이 그 멍청한 표정이 없어지고 얼굴에 표정이 생기.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상구 이 새끼 달라졌다. 이제 애들이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스개 소리를 가끔 하면 애들이 그냥 하는 게 굉장히 부러운데 이제 나도 조금 웃을 수가 있고 이제 유전자 켜지는 기분, 엔돌핀이 나오는 기분.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잠도 잘 오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시작하는. 영의 선택이야. 그렇죠? 예. 영의 선택.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옛날에는 상구는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였다고. 상구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맨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되고,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있고, 예. 이제 출석 부르는데 겁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보통 애들처럼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했어. 그 여름 방학이 시작하면서 제가 큰 목표를 세웠어요. 이번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 시작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여름 방학 때 이제 우리 울산에 외갓집에 요즘 그 지역이 참 정유공장이 돼버렸는데 참 그 정유공장 그 동네 좋았어요 옛날에. 그게 다 과수원 지역이었어. 그 바다도 저쪽에 보이고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참 아름다운 곳이었어. 이제 거기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저 바다도 보이고 저 높은 산도 있는데 그쪽으로 향해서 이제 처음으로 야호를 해봤어. 해봤더니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가지고 야호 했더니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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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려오더라. 황홀 하더라고. 처음 해봤어. 난생 처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소리도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해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이제 야호 하고 이제 고함을 치고 목소리를 이제 점점 크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야 이거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가곡집을 사가지고 이제 과수원 한복판에서 이제 부르는 거야. 예. 막 되든 안 되든 막 소리 막 크게 부르는 거야. 예.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 뭐더라.
내 놀던 옛동산, 옛동산에 오늘과 다시 서니 산천의 구란 말 예시 내 허사로고 다 이제 이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막 속이 시원하고 노래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막 매일 매일 막 그래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데, 제가 키가 크니까 맨 뒷줄에 앉을 거 아니에요. 막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내가 제 뒤에서 애들 누구 상구 아이가 우와 예 네.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한 두 달 만에 다 변해버렸어 악착 그치 해가지고 예 네. 알아 그 기세를 몰아서 오늘 뉴 스타트 의사가 됐다 이 말이야. 네. 그거 다 치유돼 버렸어. 유전자는 확실히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해. 그래서 그 영. 그래서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해방돼. 해방. 그래서 여러분 이 쑥을 이길 수가 뭐예요? 있습니다. 쑥은 내가 한번 이겨 보겠다고 딱 대들면 쑥은 쑥 들어갑니다. 네. 뭐 이거 한 몇 번 하다가 들어가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상구 박사의 강의는 이거는. 그 절실한 현실적 뭐예요? 체험을 기초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전 그냥 구라만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쑥을 이기셔야 돼. 쑥을 이기면 이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4층 빌라에서 불이 났다. 근데 거기 젊은 아가씨가 사는데 이제 소방서에서 다 와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다 이제 그물도 치고 해서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뛰어내는데 못 뛰어내리겠대.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반쯔바람이라서 못 뛰어내린대. 창피해서 못 뛰어내렸대. 왜 반주만 입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쑥스러워서 죽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 암이라는 불이 타고 있는데 반주 바람이라서 못 뛰어내리겠다. 뉴스타트라는 그물을 쳐놓고 있는데도 안 뛰는 거야. 뛰어내리면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상구라는 소방관이 빨리 뛰세요. 그 이 소방관이 어떻게 하면 뛰어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탁 넣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넣어준 거지. 그래서 이상구 소방관이 뭐라 그랬냐면 안 뛰면은 반쯔도 탑니다. 그래서 반쯔도 타, 타야 안 타. 이제는 뭐 가슴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보고 반주도 타니까 꼭 뛰어내려서 여러분. 그래서 그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팍 뛰어내렸대요. 반주 탈 바에야. 그래서 그 다음 날 동아일보 톱으로 용감한 여자 얘기가 나온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쑥을 물리치고 뉴스타트라는 그 그물 위로 어떻게 점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쑥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